자신을 위해서 또 때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요즘 새로운 방식의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비건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에 관련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있는 유하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지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등동의 오등선언에서 사찰 음식 강의 의뢰가 오면 강의를 하고 또 김녕 금룡사 템플스테이에서 사찰 음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재용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비건이라는 단어가 점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어떤 뭐 채식부터 또 다양한 비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비건 생활을 하는 분들.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제주 비건에서 이제 채식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비건 지도 만들기를 했어요. 했는데 직접 뭐 사장님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뭐 검증이 다 된 상태에서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도 새로 이제 생기는 곳이나 그런 곳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또 뒷받침해줄 수 있는 걸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작년 여름에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비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넓히고 옵션 메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건 카페 그걸 들으신 분이 비건 카페를 오픈하시기도 하셨고 메뉴를 좀 옵션 메뉴를 한두 가지 더 이렇게 늘리신 분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비건 지도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식당이나 뭐 카페, 뭐 음식에 관련된 그러한 곳들이 비건이 있는 그런 식당들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좀 체감하세요? 비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제가 운영을 한 지 한 5년이 좀 넘었는데 옛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비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와서는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비건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이제 아시고 예전에는 사실 그 비건이란 용어조차 네, 몰랐는데 네. 이제는 비건이 뭔지는 알잖아요. 모르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비건이란 용어도 많이들 아시고 또 인구가 확실히 늘었다는 거를 좀 저는 체감을 할 수가 있죠. 네, 저도 이제 처음 왔을 때 제주 비건에서 이제 제주 비건 학교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비건을 하고 싶은데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방법을 모르시는 분한테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짜가지고 제공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비건이긴 하지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거를 좋아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좀 비건 친구들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비건 학교라는 게 참 재밌네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여러 활동가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동물권 관련된 활동가 분들도 있고, 그 사장님도 아마 1기 비건학교 1기에서 강사님으로 네, 제가 강의를 네, 했었어요. 네, 네,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고 네.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비건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조금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건 생활을 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세 분은 어떻게 해서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건지가 참 궁금해요. 네, 저는 당연히 출가한 스님이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사찰 음식 자체가 채식이거든요. 육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계율 중에 불살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네. 그래서 어쨌든 생명 존중 사상에서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먹기 위해서 직접 죽이거나 죽이는 것에 가담하거나 또 죽이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한 육식을 금하게 되고
또 너무 또 지나치게 너무 채식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조금 극단주의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불교에서는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것보다 생명 존중,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이렇게 직접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상에서 파생돼서 채식주의가 왔고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한 데서 그 계율에서 왔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거죠. 동물권을 굉장히 예, 존중했네요. 예. 그러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뭐 출가한 지 38년? 예. 그럼 그때부터 예, 채식을 예, 시작하게 되죠. 예. 아마 제일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맛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카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비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먹거리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비건이 아닐 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는 완벽한 비건 카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건 왜 비건이 되지 사람들이? 왜 채식을 하지? 라는 그런 걸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지? 하고 이제 외국 사이트들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채식을 이제 지향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 꿈은 세계 평화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고통받는 존재 아니면 차별받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건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비건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그 세계 평화를 위한 좀 살짝 한 걸음인 제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맨 처음부터 비건을 실천하진 않았고 단계적으로 이제 비건을 실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채식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까지 지금 드세요? 저는 처음에는 육고기는 안 먹고 해산물은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총 단계로 따지면 몇 단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단계는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건은 정말 완전 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그 윗단계가 플루테리언이라고 떨어진 열매만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아, 따지도 않고? 네. 자연스럽게 떨어진? 네, 네. 맞아요. 떨어진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식물도 그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떨어진 과일만 네, 먹는 그거를 이제 플루테리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일 상위 단계인가요? 네. 그렇고 그 이제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평상시에는 고기를 안 먹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는 좀 먹는 유연한 채식주의자 그다음에 페스코 베스트 해산물 먹는 뭐 그리고는 요즘 또 많이들 하시는 우유나 치즈 정도만 먹는 베지테리언 그다음에 알류만 먹는 뭐 그다음 또 비건은 정말 완전 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윗단계가 플루테리언이라고 떨어진 열매만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국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로 된 국물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국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고기의 덩어리는 먹지 않고 그런 국물은 먹는 이제 비덩주의라는 그런 이제 개념도 있어요. 네. 와, 굉장히 종류도 많고 이게 그 개념 자체도 어렵네요. 어쨌든 이걸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불교에서는 뭐 당연히 육류는 안 드시는 거고 그럼 뭐 유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제품 같은 거 아니면 또 뭐 달걀 같은 건 어떻게? 달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 있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거의 안 먹고요. 근데 우유는 요즘 가끔 요리에 곁들긴 해요. 뭐 그것도 어떤 사람의 또 사찰에 따라 조금
그 스님의 또 주관에 따라 조금 그 사용 용처가 다르거든요. 근데 다 허용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채식이라고 해도 예. 불교에서 금하는 게 있다고 있죠. 예, 오신채라고 있어요. 오신채는 다섯 가지 매운맛을 내는 채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찰 음식치면 많이 알려졌죠. 달래, 파, 마늘, 부추, 홍거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는 우리 아주 일상에서 네네. 쓰는 거예요. 홍거는 예, 인도에서 나는 빨간 뭐 생강 같은 거라는데 잘 우리가 아직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금하는 이유는 열을 많이 내고 또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먹고 화를 많이 낸대.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많으면 화를 많이 내게 돼. 화나면 열난다 하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몸을 뜨겁게 하고 또 열을 내게 하고 그런 성분, 또 매운 맛이 있어서 그래서 오신채 다섯 가지를 육식과 더불어 그것을 요리에 쓰지 않는 것을 사찰 음식이라고 해요. 저는 큰일 났네요. 저는 고기에다가 마늘 싸먹는데 그래서 막 환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채식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 비건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채식은 이제 조금 식습관에 이제 좀 한정되어 있다면 비건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한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은 다 하지 않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가거나 아쿠아리움에 가거나 이제 동물들이 거기 갇혀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을 해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으려고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거를 이제 한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사지 않고 있고 뭐 동물 털이나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든 제품도 사지 않는 그런 이제 비건 생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좀 좁은 의미에서 말고 넓은 의미에서 넓게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채식도 상당히 유연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채식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콘텐츠 안테나의 담당 작가가 실제로 본인이 일주일 동안 네. 채식 생활을 하면서 좀 궁금해하는 것들, 좀 어려운 점들을 화면에 담았다고 하거든요. 네, 세 분이 네. 그 질문에 알겠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네.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안테나 담당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채식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직접 채식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서 패널 분들께 직접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소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잡곡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뮤트를 넣고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 단백질원은 계란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채식을 하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채식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정말 가능한가요? 채식을 하면 왜 이렇게 허기가 많이 지는 걸까요? 이 허기집 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채식을 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술은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PD님께서 선물해주신 비건 육포와 함께 맥주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술은 비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맞나요? 마음껏 마셔도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이 채식을 하면 영양이 부족하다거든요. 네. 맞나요? 사실 그 통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해조류 요 다섯 가지를 골고루 잘 먹는 좋은 식단을 가진다면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모든 이 생애 전 인간의 그 연령에 적합하다고 이제 미국 영양협회가 이미 밝혔어요. 사실 인간은 몸이 스스로 단백질을 생성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만 하는데 보통 소나 돼지 같은 우리가 먹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스스로 단백질이 생성이 안 돼서 이제 뭐 콩류나 곡류나 뭐 채소나 뭐 풀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몸에 단백질을 이제 생성을 해내요. 그 해낸 그 단백질을 고기를 우리가 먹고 단백질을 얻는 건데 사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 단계를 없애고 바로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영양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었던 채식을 하면 영양이 부족하다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주 골고루 잘 이상적인 좀 식단을 잘 꾸리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하냐고. 근데 현미밥을 3끼만 하루에 세 공기만 먹어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채식을 하면 쉽게 허기가 진다. 채식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포만감 이걸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사찰에서는 이제 간식을 먹는데요. 중간에 이제 참이라고 해서 우리 뭐 밭에서 일할 때 뭐 새참 먹는다 하듯이 그럴 때 이제 뭐 감자, 고구마 또는 뭐 이제 전 뭐 이렇게 그 때에 맞는 뭐 요즘 쑥전 또 뭐 감자전 이런 그런 중간에 그 참을 먹어서 허기진 것을 조금 이렇게 없애는 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제가 보니까 뭐 파프리카 뭐 또 당근 뭐 등등 또 확실히 포만감이 있나요? 굉장히 배부르죠. 그래서 허기진 것을 없애는 그래서 요즘은 배고파서 막 힘든 사람은 없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덜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우리 작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제 채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술을 마셔도 되는지 이 술과 또 채식의 상관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했어요. 네. 저도 사실 술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비건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술은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술 당연히 마셔도 되고요. 이제 특히 한국에서 생산된 술은 대부분 이제 대량 생산으로 되기 때문에 마셔도 돼요. 특히 소주, 뭐 맥주. 근데 다만 이제 오히려 비건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거 아니면은 또 뭐 생맥주 그런 수제 맥주들은 오히려 그 제조 과정에서 동물의 신체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비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도 비건이 이렇게 부위 표시가 되어 있는 와인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먹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만들 때 동물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알았네. 이제 부유물 같은 거를 걸러야 되잖아요. 뭐 맥주를 만들 때도 이제 보리의 그런 껍질 같은 거를 걸을 때 이제 뭐 어패류의 그런 아가미 그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좀 제조 과정에 그런 동물성이 이제 개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는 뭐 소주만 먹으면 되겠네요. 네, 네. 소주랑 한국산 맥주. 네. 혹시 이런 뭐 술은 술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술 못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는데 저도 막걸리도 보면 뒤에 그 우유 성분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보고 좀 더 좀 단순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 그 막걸리를 사서 먹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표시가 다 돼 있나 봐요. 네. 맞아요. 비건 마크라고 이제 비건 인증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기간이긴 한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 그 비건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건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체크하고 뭐 그래서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옆에서 혹시 재용수님 부들부들 하실 수도 있는데 술은 불교에서는 불음주 술을 금하기 때문에 절대. 예. 네, 이렇게 정말 저는 술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술도 이렇게 잘 살펴보고 마셔야 된다. 비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건 좀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채식뿐만 아니라 사실 비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환경은 어떤가요? 제가 정말 여기 와서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는 조금 로컬 그런 식재료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집 이제 10분 거리에 바로 로컬 식자재 마트가 있고 뭐 귤이나 이런 농산품들도 되게 좀 가까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제주에 제가 뭐지 당근이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유명하죠. 네, 유명한지 몰랐는데 그거 알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외국인 친구랑 다양한 비건 음식을 해먹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근으로 당근 푸딩, 당근 베이컨, 뭐 당근 떡, 당근 뭐 그런 것들 다양한 요리를 막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제주에서 비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임스님 그 사실 사찰 음식하고 제주의 어떤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그런 향토 음식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한 점이 조금은 있죠. 어류 빼고 뭐 이렇게 토 이제 흔한 게 톳인데 요즘 얼마 전에 막 채취가 됐어요. 그래서 뭐 톳 된장죽, 뭐 톳 전, 또 톳밥, 톳밥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톳 된장 샐러드 등등 이래서 그 톳 하나 갖고도 한 6가지 음식을 해서 사찰 음식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데쳐서 된장 제주도 냉국 또 데쳐서 된장이 찍어 먹는 거 이렇게만 하다가 그 아까 얘기한 걸 해줬더니 신도님들 일반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제주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이렇게 밭에 가야 되고 그래서 제주도는 음식의 재료 양념이 예전에는 된장, 뭐 소금, 간장 뭐 이렇게만 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밭에 겨울에도 배추가 있으니까 금방 뜯어다가 뭐 금방 먹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조리 시간이 긴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여름에 이제 일하러 갈 때 이렇게 점심으로 싸고 오는 것들이 뭐 냉국 같은 거 좋잖아요. 시원하게 뭐 된장 깨 물에 냉 그 수에다가 물 그 된장 풀어가지고 오이 넣고 뭐 끝이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네. 저도 제주도에 와서 저 처음 그 냉국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름마다 진짜 자주 해 먹거든요. 그래서 끓일 필요도 없고 그냥 된장이랑 고추장 풀어서 미역이랑 오이 넣고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기만 안 먹었으면 정말 이 비건 생활을 예전부터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콩국도 정말 맛있고. 또 어떤 음식 즐겨 드세요? 빙떡도 비건이에요. 진짜요? 맞네요. 네, 메밀에다가 이제 무만 넣고. 무만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처음에는 이런 거 왜 이런 무슨 맛으로 먹지 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근데 세상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건 생활을 하려면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그런 동물성 식품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채식을 하기 전에는 그냥 오늘 뭐 먹지? 뭐가 먹고 싶지? 맛있는 거? 이렇게 그냥 음식을 먹었다면 채식을 하고부터는 이제 성분을 이제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동물성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우유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굳이 여기 우유가 왜 들어가지? 하는 것까지도 막 우유가 들어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조금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많이 못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아마 다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은 공감하실 텐데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채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되게 특별할 거다. 뭐 그러니까 편견 같은. 편견. 네. 그런 게 좀 많아서 좀 어렵고요. 좀 더 이렇게 좀 너그럽게. 아니 근데 만약에 모르고 그냥 먹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먹어도 어떡해요? 아 진짜? 네, 아. 그 모르고 먹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알고는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만 어쨌든 비건 네. 카페를 운영하시니까 좀 요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쓰는 이제 조미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젓갈이나 뭐 어간장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식물성 조미료가 나오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그거나 아니면은 뭐 조선간장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고 아니면 또 굴소스나 마요네즈 같은 것도 비건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마요네즈 같은 건 진짜 그냥 마트 가면 팔아요. 콩으로 만든 거. 그런 걸로 바꾸고 또 이제 요리를 할 때 뭐 짜투리 채소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깨끗한 것들은 한 통에 모아놨다가 뭐 다시마나 표고버섯 같은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채소를 좀 끓여놓고 냉장 보관이나 좀 길게 하시려면 냉동 보관을 하셔서 뭐 요리하실 때 국물 요리나 조금 필요한 걸 있을 때마다 넣어서 요리를 하시면 좀 감칠맛도 좀 살릴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동물성은 일단 줄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일단 그 동물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뭐 몰라서 하는 건 실수라고 하지만 알면서도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비건을 하면 이런 말도 듣거든요. 뭐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이제 너가 먹는 게 바로 너의 몸을 구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장식 축산업에서는 동물들이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항생제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맞고 이제 그런 몸을 내가 먹어서 그 몸이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거를 조금 못하겠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성숙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고 이제 했을 때 그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은 그 사회가 성숙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물이 사실 말도 못하고 조금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막 대했을 때 그 폭력이 결국에는 사람한테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인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것들을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생명 경시 형사 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같은 인간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요즘 뭐 언론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뭐 강아지, 뭐 애완견을 제주도에서 다 났더라고요. 학대 사건도 이제, 있었어요. 네, 그런 일들만이라도 하지 않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저는 이런 음식을 통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웰빙 뭐 사찰 음식 아까 얘기한 비건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이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그런 걸 모두 사랑하는 그런 의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방송을 보시고 채식 식단을 좀 한번 시도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채식을 뭐 한 번에 딱 하는 거는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제 뭐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거를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니즘을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당장 음식을 조금 고기를 안 먹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옷 입는 옷이나 아니면 동물원이나 그런 아쿠아리움이나 뭐 돌고래쇼 이런 거를 불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차츰차츰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만큼만 이제 실천을 하다 보니까 비건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먼저 시작을 하되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그런 비건이 상향 조금씩 단계를 좀 높여가는 네, 네. 맞아요. 네. 저도 만약 하게 되면 플렉스테리언 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네. 사실 채식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정말 남일 같고 저도 40년 동안 고기를 엄청 좋아하던 사람으로 살았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채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 가서 왜 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랑 고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좀 인터넷에 찾아보신다든지 라면서 입맛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저희도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동물은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지 않는 거지 억지로 뭐 참고 먹고 싶은데 일부러 나는 안 먹어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뭐 플렉스테리언도 정말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비건이라고 해서 뭔가 다 완벽하게 다 그렇게 하고 살지 못해요. 그런 거에 뭐 완벽성을 기하고 뭐 너 완벽하지 못해서 나쁘가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뭐 하루에 한 끼 아니 일주일에 진짜 한두 끼라도 조금씩 줄이고 알아보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실천부터 네. 하는 거죠. 뭐.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해 먹을 수 있는 자세. 이기에서 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요즘 사다 먹는 게 너무 또 마트에 가면 잘 나와 있다 그러대요. 뭐 또 아까 얘기한 비건 채식도 막 그 막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손수 할 수 있는 그런 채식 재료를 찾아서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론으로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데 저는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비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육식은 안 돼, 고기 안 돼 이렇게 무조건 지양하기보다는 어떤 불필요한 그런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어떤 좀 새로운 작은 습관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건강한 비건 생활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우리 유아 작가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세계 평화에 금방 다가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저희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